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펼쳐지고 있는 이번 휠체어 럭비 리그 대회. 5월에 있었던 이 문경 대회를 출발을 해서 굉장히 많은 대회들을 겪고 이제 파이널 오늘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양팀 선발 라인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낙헌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홍태표, 타카유키, 노리마스, 원유민, 이수근 선수가 먼저 선발 라인업으로 출발하는 인천 가스론. 충남 실업팀은 최재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전경민, 박지은, 박우철, 김영훈 선수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먼저 출발을 하겠고 나머지 선수들은 벤치에서 일단은 기다리면서 출발을 하네요. 하얀색 유니폼이 인천 가스론, 검색 유니폼이 충청남도 실업팀입니다. 자, 인천의 공격으로 출발을 합니다. 천천히 공을 물고 올라오고 있는 원유민 직접 가운데로 뚫고 나오면서 첫 번째 트라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하나 사용하는 시간이요. 인바운드 이후에 반대편으로 빙글 돌아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에서 철전 마크. 자, 김영훈 선수가 앞쪽으로 길게 한 번에 찔러 넣어줬고요. 충청남도도 위치를 확인하면서 박우철 선수가 여유롭게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네, 트라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선수들을 체크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트라이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또 계획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나갔던 선수이고요. 수비를 통해서 공간을 연 이후에 한 번의 패스가 또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좋은 패스, 그리고 노리마스 선수의 득점까지. 역시 원유민 선수가 앞쪽에서 좀 강한 수비를 보여주다 보니까 빠르게 나오진 못해요. 박우철이 잡았습니다. 자, 홍태표 그리고 이수근 선수가 철저하게 마크를 해봤습니다만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자, 여유있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또 이제 충남에서 원유민 선수를 3명이서 이제 가두려고 이제 하는데 그게 아직 먹히질 않았네요. 줄 곳을 찾고 있는 원유민입니다. 충남 실업팀도 급하게 붙기보다는 지역을 방어 서주고 있고요. 네. 자, 원유민 선수를 막는 네. 과정에서 반칙. 지금 같은 경우는 수비수가 트라이를 그 라인을 넘어갔기 때문에 골로 인정을 했습니다. 트라이로. 두 명 선수 사이에서 패스가 일단 한번 끊겼습니다만 잘 따라 붙어줍니다. 이후에 앞쪽으로 길게 원유민과 박우철 선수의 일단은 득점 맞대결이 되고 있는 초반이에요. 네, 지금 스피드적으로는 지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전술적으로 지금 충청남도의 라인아웃. 김영훈이 볼을 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좁은 공간 빠져나오면서 트라이 성공. 자, 서로 주고받았습니다만 앞쪽에서의 좋은 수비. 받을 사람이 앞쪽으로 길게 하지만 커트가 됩니다. 박우철이 앞쪽으로 약간의 노마크 찬스 그리고 득점이 되면서 전경민 선수의 득점. 자, 휠체어를 가지고 움직이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원유민의 좋은 패스 그리고 다시 한번 타카유키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앞쪽에 빈 공간에 공을 떨어뜨려 놓다 보니까 타카유키 노리마스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프라인을 빠르게 넘어온 충남 실업팀. 하지만 수비가 많습니다. 짧은 패스 그리고 득점으로 앞쪽으로 한 번에 달려갑니다. 홍태표 그리고 뒤에서 두 명의 선수가 따라붙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득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앞쪽 전경민이 받았고 자, 앞쪽에서 수비를 해주면서 길목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공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는 8대 6. 자, 굉장히 손쉽게 득점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직접 이 경기장에서 지켜봤을 때는 그 좁은 골목을 정말 기술적으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가운데 공간 파고들 틈이 보이지 않는데요. 와우, 여기서 두 선수 사이를 절묘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김영훈 선수 앞쪽으로 박우철에게. 자, 앞쪽에 여유가 있어요. 좋은 패스가 됐고 전경민의 트라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3대4의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충남실업팀. 앞쪽으로 건넸습니다만 자,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김영훈 앞쪽으로. 자, 앞에는 박우철 선수가 있습니다. 직접 마무리냐 박우철의 패스냐. 박우철 선수가 한번 수비를 서주고 자, 이후에 득점까지. 다시 한번 빠른 원유민의 스피드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원유민의 트라이. 남아있는 시간은 7초. 자, 빈 공간 오른쪽으로 여유있게 노마크 찬스에서 트라이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1피리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1피리어드 스코어는 13대9, 점수는 넉 점차. 2피리어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동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수는 그 안에 4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공간 열어내면서 2피리어드 첫 번째 득점도 박우철 선수가 가져옵니다. 자, 커트가 됐어요. 박우철. 그리고 득점으로. 공격을 다 갖춘 선수여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공이 조금 짧았습니다. 공을 박지은이 소유하고 있고요. 자, 박우철 앞쪽으로 김영훈에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붙고 있는 원유민 수비. 자, 하지만 왼쪽에 전경민 선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충청남도의 득점이 나오게 됐고요. 원유민 오른쪽에는 홍태표 선수가 있고요. 자, 결국은 득점을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트라이. 자, 연달아 석점을 내주면서 두 팀의 점수 차이가 6점 차입니다. 좋은 수비로 길목을 열어줬습니다. 원유민. 자, 왼쪽으로 방향을 살짝 꺾어내면서 트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원유민의 득점. 점수는 16대11. 박우철 원유민과의 맞대결. 하지만 박지은이 도와줬고요. 그 사이 골목을 열어내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우철의 포인트. 타임아웃 이후에 빠른 공격 흐름으로 박우철이 여유있게 트라이를 만듭니다. 원유민 가운데로. 자, 오른쪽 라인을 타면서 들어갑니다. 방향 전환. 자, 옆에서 휠체어로 수비를 해보고 있는데도 원유민 선수의 속도를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앞쪽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이수근의 트라이. 일단 원유민 선수가 인바운드로 들어옵니다. 안영준 선수는 스피드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 이번에도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갑작스런 가속 그리고 해결해냅니다. 박우철 수비를 받으면서 앞쪽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자, 한 점 따라가면 한 점 따라 멀어지는 충남실업팀. 자, 홍태표가 인바운드로 갑니다. 자, 밀어버렸어요. 중앙으로 이동. 김영훈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길목을 원유민 선수가 막았습니다만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바운드에서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자, 세 명의 수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박우철인데요. 앞쪽에 오픈 찬스가 있었던 안영준이었어요.
득점 성공합니다. 자,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원유민이고요. 득점이 됐습니다. 자, 빠른 패스로 공 빠져나오고 있는 안영준. 안영준의 찬스. 그리고 무난한 득점이 됩니다. 자, 원유민 선수 입장에서는 참 이 피리어드가 안 풀리고 있다라고 느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박우철의 득점. 타카유키 노리마스와 홍태표가 맡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득점을 향해 갑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14초. 인천가스로 수비.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점수는 26대 16. 2피리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인천가스트론은 4번 타카유키 노리마스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고 9번에 김경석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자, 3피리어드 출발. 스코어는 26대 16의 10점 차입니다. 첫 번째 공격 가져가고 있는 인천가스트론. 자, 원을 크게 그리면서 앞쪽으로 줄 듯 하면서 직접 돌파. 그리고 드라이가 됐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바구철을 봅니다. 자, 긴 패스로 한 번에 득점을 손쉽게 가져왔던 충청남도 실업팀. 송문영의 캐치. 앞쪽으로 하지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자, 전경민.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원유민에게 건네고 그대로 다시 한번 공을 캐리하면서 갑니다. 빠른 스피드로 원유민의 캐치. 사이를 날카롭게 빠져나옵니다. 자, 박지훈의 수비. 하지만 득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1피리어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수들의 휠체어에서도 공격과 수비가 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주로 공격원이 되어주는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짧은 패스. 줄 곳을 찾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자, 공을 한번 놓쳤는데도 원유민이 잘 따라가줬어요. 세 번째 트라이. 원유민 선수의 3피리어드 세 번째 트라이였습니다. 충남 입장에서는 원유민 선수를 마크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 흐름까지도 살펴보고 있고요. 트라이가 됐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립니다. 반대편으로 크게 한번 원을 그리며 돌아봤습니다만 좋은 수비. 공을 살짝 놓쳤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여유있게 김영훈 선수가 키구역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유민에게 패스 연결. 루카스의 수비. 하지만 상팀의 수비를 뚫어내면서 빠른 속도로 빠져나옵니다. 여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트라이를 만들어내는 원유민. 바구철. 바운드하는 여유. 그리고 두 명의 수비. 하지만 빠져나옵니다. 앞쪽으로 연결시킵니다. 트라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트라이가 됐습니다. 원유민 왼쪽으로 돌아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 공간을 열어내면서 득점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코트를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유있게 전경민 선수의 트라이까지. 자, 이게 절묘한 패스로 연결이 됐네요. 왼손으로 낚아채면서 원유민 선수의 트라이였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어 있었습니다만 루카스에게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원유민의 마크. 하지만 박우철의 스크린. 앞쪽으로 짧은 패스가 트라이가 되네요. 전경민의 트라이로 연결시킵니다. 스코어는 38대 22. 남은 시간은 58초. 다시 한번 원유민의 트라이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3번째 피리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진 선수의 인바운드로 출발합니다.
전경민. 자, 여유 있게 천천히 올라와 있고요. 첫 번째 트라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전경민 선수입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홍태표가 공을 잡았고요. 하지만 옆에서 안영준 선수의 수비가 있었습니다만 뚫어냅니다. 그리고 홍태표 선수의 트라이까지. 전경민 앞쪽으로 길게 이 공을 가지러 가기 위해 박지은이 달렸습니다. 박지은 선수의 득점. 턴오버. 박지은의 패스. 그리고 안영준의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안영준도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가면서 공간을 찾습니다. 박지은의 수비 그리고 공간이 열리면서 안영준 선수의 두 번째 트라이. 앞쪽에서 최영근 선수의 수비로 공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김현박. 자, 강명원이 오른쪽으로, 홍태표가 왼쪽. 자, 이런 짧은 패스를 통해서 유기적인 트라이가 나오는 인천가스트론. 좋은 패스. 페이지를 늘려가면서 결국은 득점을 만들었던 인천가스트론이었습니다. 안영준에게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손쉽게 좀 득점을 하는 느낌이 있는 충남실업팀. 자, 가운데로 요리조리 빠져나오면서 트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가기보다는 그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공격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트라이를 찍었습니다. 휠체어 간의 물리적 접촉이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 선수들 간의 휠체어 부딪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요. 자, 뒤쪽에서 루카스가 따라붙어요. 하지만 홍태표 선수의 트라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내주면서 여유 있는 박우철에게 연결이 됐고, 자, 이렇게 되면서 충청남도가 더욱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루카스 캐치. 그리고 줄 듯 하면서 직접 공을 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라인으로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이번에는 김영훈 선수의 트라이였습니다. 루카스 선수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붙여내면서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오픈 찬스를 그대로 김영훈에게 연결시키면서 득점을 가져갔던 충남실업팀. 왼쪽 약간 멈춰있었던 타카유키 노리마스 선수였습니다만 트라이를 가져갑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천가스트로. 선수들에게 그만큼 이번 대회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또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수비 선수들을 따돌리면서 루카스의 트라이였습니다. 원유민 본인의 장기인 속도를 활용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에 그리고 짧은 패스를 곧장 연결해줬고, 이 기회가 타카유키 노리마스 선수의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앞쪽에 있는 루카스를 보면서 한 번에 연결했던 박우철. 루카스 선수가 끝까지 따라붙어 주면서 트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허슬 플레이. 원유민 선수의 득점까지. 루카스의 수비, 박우철까지 끝까지 따라붙어주고 있어요. 오! 굉장히 빠른 속도를 또 자랑하는 원유민 선수이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있었고요. 유수연 왼쪽으로 빙글 돌아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공간이 열려있어요. 1대1 찬스. 유수연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교체 들어왔던 4피리어드 첫 번째 득점을 유수연 선수가 맛봅니다. 원유민 앞쪽으로 한 번에 넘겨주면서 타카유키 노리마스 깔끔한 득점으로 합니다.
인천 가스톤 입장에서는 귀중한 기회, 남아있는 시간은 28초입니다. 일단 유수연 선수의 수비 걸려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트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인바운드, 이렇게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2024 전국 휠체어 럭비 리그 대회 인천 가스트론과 충남 실업팀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55-32, 충청남도가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